안녕하세요.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오늘은 카메라 하나 더 줬어요. 그러니까요. 봤어요. 이제 좀 적으면 되는데? 적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얘 좀 봐야 되나요? 말이 잘 안 나죠, 오늘? 갑자기 내 천차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그죠? 좀 부담스러워요.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주세요. 반응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. 진짜 못 알아듣겠다고. 이제 뭐냐고. 여러분, 보험회사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? 바로 보험의 핵심이죠. 사망담보입니다. 사망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죠. 자신의 네. 사망담보는 자신이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남기는 거죠. 내 가족을 위한 자산을 내가 준비한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망담보를 가입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종신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입니다.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. 언제 유고하시더라도 그 가입하신 가입금액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 게 종신보험입니다.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, 이름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. 내가 기간을 정해요. 20년 동안만 이 사망담보를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입니다. 정기보험은 따로 환급금이 없습니다. 종신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? 왜 정기보험 왜 드는 거예요? 보험료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.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. 환급금이 있느냐 없느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끔 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정기보험을 더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사망담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냈던 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. 그 납입 기간 동안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네. 어두운 주제 아니에요 오늘 진짜? 그래서 조금씩 다운되려고 합니다. 가족 얘기랑 내가 혹시라도 신체가 종료했을 때 얘기는 이거는 누구든 100% 일어나는 일이잖아요.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배우자에게 이 정도는 남겨야겠다.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건 못해줬더라도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건 남겨줘야지 하시는 아빠 정말 많아요. 갑자기 내 배우자가, 내 가장이 혹시라도 유고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부담감은 정말 크거든요. 저는 부모님 거 제가 가입했습니다. 혹시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좀 부담이 크거든요. 준비하시면 너무 좋은데 또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? 꼭 준비해야 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좀 마음은 그런 것 같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텐션 좀 너무 떨어졌죠? 텐션 좀 높일게요. 네. 오늘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아까 샌드위치 반개 먹었어요. 배고파요. 뭐 드셨어요 오늘? 엄청 맛있는 거 먹었죠? 오늘 갈비찜 나왔다는데? 맛있겠다. 여기에서 먹방을 하는데 근육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메뉴를 정해서 여기 혼자 점심에 막 붙거나 하면 텐션이 좀 높아지겠죠? 먹다 보면. 정말 중요하잖아요, 가족. 내 가족을 위한 자산을 내가 준비한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보험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